La venganza de Jin contra Hobi y Jungkook que afectó también a Suga. 이렇게 아 사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와 잘생겼다. 야 이거 어제 어제 그 콘서트 할 때 그 잘생긴 사람 맞나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제 제 멤버들이 제 부채 제 얼굴이 담긴 부채를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. 네. 정국이 언니 이렇게 정국이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. 이 잘생긴 얼굴에 제가 낙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전형적인 바보. 뭐? 떨어지면 안 되지. 아직 낙서 잘 하지도 못했네. 분명 여기다가 똥개 거기는 응가를 넣게. 냄새도 부리부리 코로 들어가게. 이제 낙서를 했으니 정국이 여기 코 밑에 응가 냄새도 있으니까 호흡 한번. 어제 또 이 정국이와 같이 저희 귀염둥이 애교쟁이 호비가 또 장난을 쳤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호비 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이 이뻐 보이는 치아를 네, 색칠해 줍시다. 야 그러면 야 호비는 눈도 이뻐요. 자 그럼 이번엔 눈을 색칠해 봅시다. 짜잔. 얼굴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역시 이래야 진이죠. 아 친구들이 자꾸 제가 오냐오냐 해주고 제가 이렇게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니까 이 맏형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저도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. 뭐 다음 누구 해드릴까요? 그리 이게 늦게 뜨는 건가요? 비와 슈가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누구를 해야 되지? 윤기. 아 윤기가 제일. 아 어디 보자. 윤기 윤기 우리 귀염둥이. 아 눈 상처를 그리고 초커를 채우겠습니다. 다음에 윤기는 콧수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윤기야 우리 수염은 기르지 말도록 하고. 자 그럼 완성된 작품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초코한 콧수염 윤기. 짜잔. 그러면 저는 충분한 복수를 했으니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안녕. 목도로 한번 해볼까요? 뭐야 이거 또 누가 한 거야 이거? 누가 한 거야 이거? 진영? 아 진짜? 너무한다. 참나. 왜 내 거야?